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된장이 너무 짜서 좀 먹기 그런 된장을요. 늘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을 삶아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게 매주 아라리콩 있죠. 그걸 갈아 넣는 거거든요. 이거를 넣고 물을 섞어 놓으시면 불어나면서 짠맛이 좀 순화되면서 이게 좀 맛있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겨울에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요. 물을 부어야 하거든요. 맹물.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부으시든지 아니면은 생수를 부으시든지. 된장이 너무 새까맣고 쓴맛이 나면 그거는 짜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라리콩 양은 본인의 된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아라리콩을 2kg 준비했거든요. 기술을 1kg당 물 1.5L를 붓는데요. 물 3L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된장에 맹물 보면 또 벌레 생기고 맛깔까봐 걱정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겨울에 이렇게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된장이 너무 말라서 단단해진 거 있죠. 그런 분들은 생콩가루 있죠. 그걸 사서 물을 끓여서 섞어서요. 한번 끓이신 다음에 식힌 다음에요. 부어서 또 이렇게 섞어 놓으시면 희석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셔서 너무 싱거워지면 안 되거든요. 여름에 혹시 맛이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싱거워지면 간장물 있죠. 간장물을 좀 부어 놓으시면 됩니다. 된장 간장은요,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봐주시면 골마지 끼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는요, 파리가 안 들어가게 잘 막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제가 장을 늘리고 나서 한 달 됐거든요. 한번 뒤집어 봤는데요. 까맣던 장이 엷은색으로 바뀌면서 딱 집어서 된장이요. 안 짜고 맛있습니다. 아라리콩을 갈은 거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잘 숙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숙성이 된 된장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숙성이 더 빨리 되고요. 이렇게 된장 같은 거 이렇게 만져야 할 때는 겨울에 지금 12월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맨발로 반팔로 지금 올라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겨울이고요. 숙성도 너무 잘 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 된장을 된장찌개 바로 해 먹어도 아주 맛있게 숙성 잘 됐고 양념장 만들어도 안 짜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짜게 해놓으면은 맛이 이렇게 드러난 된장은요, 이렇게 싱겁게 만들어도 처음부터 싱겁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조금 짜게 담아서 이렇게 섞어서 싱겁게 만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된장 맛있게. 자, 이렇게요. 이 된장은 이제 한 1년 된 된장인데요. 조금 옥상에서 뭐, 두고 했더니 수분도 많이 날아가고 딱딱해지고 좀 그럴 때는 얼마 전에 만든 고추장 늘리기 영상에서 쓰고 남은 메주가루입니다. 이거를 물을요 이렇게 적당하게 담아서 가루를 넣고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놔두면은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이거를 된장에다가 구워서요 농도에 따라서 더 묽게 하셔도 돼요. 저는 뭐 크게 많이 묽게 할 필요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섞어서 꾹꾹 눌러놓으시면 돼요.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놔두셔도 문제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꾹꾹 눌러놓으시면 오히려 짠맛도 줄어주고 더 낫습니다. 된장, 간장 뭐 손보고 싶으신 분들은 겨울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변질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놔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금방 드셔도 돼요.